무대에 섰을 때 안녕하세요 드림팀 소녀소녀 찬반입니다 라고 할 때 저 스스로도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들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여러분들을 파라다이스로 가져다 줄게 데려다 줄게 이런 마음으로 관객들과 함께 정말 신나게 노는 것이 저희가 무대에 서는 이유입니다. Hello, we are drinking with the girls fire. Nice to meet you. You can't pay all your bills. 저희는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밴드입니다. 저는 드러머고요. 드럼 치면서 노래하고 있고 김명진입니다. 저는 베이스 치면서 노래하는 배미나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타 치는 메가 이렇게 해서 3인조 펑크 밴드입니다. 평생 소년소녀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 같이 노래를 부르니까 합창단이라고 하자 라고 하면서 단순하게 짓게 되었고 사실 펑크 음악이 음악적인 어떤 장르이기도 하지만 뭔가 앞장서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이 펑크 정신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어서 세상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이나마 함께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베이스만 바꾸는 게 아니라 코드 자체가 바뀌어. 저희가 노래를 만들 때는 노래 다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막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막 서로 앉아서 얘기를 해요. 상상의 나를 펼쳐서 가사로 다시 다듬고 거기에 음원을 입히고 여기서 약간 워킹하듯이 저는 곡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사실 분노가 저의 창작의 원천이거든요. 분노를 함께 함으로써 스스로 우리가 위로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곡을 씁니다. 다시. 이집 앨범 메리지 라이센스는 성소수자의 결혼 평등권이라던가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메리지 라이센스라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이 말 자체도 되게 역설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누군가에게는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는 앨범입니다. 2018년에 정규 1집 Keep Drinking이라는 앨범을 냈는데 그거를 내면서 영국이랑도 계약을 하게 되고 해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첫 투어 간 게 인도네시아. 가만히 서서 공연을 보는 사람이 없고 누군가는 하늘에서 떠다니고 신나게 노래 부르고 그런 경험들이 진짜 아직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고 yeah, Thank you for coming our show. 그 다음에 가게 된 게 놀랍게도 South by Southwest. South by Southwest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이라는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디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재밌어 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걸 하고 있네. 특히 KXP 섭외됐을 때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휴대폰을 들고 있다 이렇게 떨어뜨렸거든요. 인디 뮤지션의 꿈의 무대죠. 드림킹 소년소녀 합창단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을 때 진짜 나도 모르게 막 신이 나서 웃음이 지어지는, 저희 에너지를 나눠주고 그 받은 에너지가 삶에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밴드가 된다면 정말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공연을 보는 사람들은 그 시간만큼은 모든 그런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 슬픔 이런 걸 잊고 정말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다. 공연장에 와서 라이브를 보십시오. 생명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